안녕하세요. 독설TV 설채윤 수의사입니다. 네, 우선은 공간이 바뀌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약간 저희 병원 공간이 조금 어둡고 뭔가 침침하고 저도 거기 있으면 막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봉사를 하면서 온수관을 건드리면서 조금 없죠? 물 많이 찼네. 와, 엄청 많이 찼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밝고 이쁜 공간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절대로 빼먹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할 건데요. 이제 겨울이 왔잖아요. 겨울이 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강아지 옷을 입힐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상당히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었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우선은 겨울 산책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겨울 산책.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10대 미스터리 중에 10번째가 그런 게 있대요. 그 많던 개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겨울에 그 많던 개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만큼 우리나라 보호자분들이 겨울에 강아지 산책을 많이 안 해요. Nope. 내가 죽다고 보호자 없으면 안 나가는 못 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집에만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강아지들도 똑같아요. 햇빛 못 받고 산책해서 냄새 못 맡고 걸어다니지 못하면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실제로는 호르몬은 아니지만 이 세로토닌이란 신경전달 물질 자체가 합성도 잘 안 되고 방출도 잘 안 되면서 사람과 똑같이 계절성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겨울에도 내가 좀 춥지만 산책을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산책을 나갈 때 항상 옷 입히는 게 되게 고민이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리는데 강아지별로 이게 보이죠? 강아지별로 크기별로 좀 추위에 어느 정도 온도면 추위를 탈 수 있는지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보시면 이제 3번부터 어느 정도 이 온도에 이 초록색 3부터 좀 어느 정도 이 온도에 밖에 나가 있으면 좀 추울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거든요. 이제 보시면 소형견들은 7도까지는 괜찮은데 4도 여기 보시면 우리 섭씨로 4도부터 어느 정도는 좀 안전하진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대부분 털에 덮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소형견, 우리가 가장 많이 키우는 소형견은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도 이하면 위험할 수 있고 영하 4도부터는 위험. 그리고 지금 보면 소형견의 같은 경우는 영하 6도부터는 오래 밖에 나가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형견 같은 경우에 이 4도 이하부터는 옷을 입혀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정 견종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시베리안 허스키나 알래스칸 말라뮤트나 원래 추운 곳에서 살았던 아이들은 아무리 대형견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견디는 능력들이 뛰어날 거고요. 저희 세상이처럼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뭐 사이트하운드 약간 하운드, 이 세상이처럼 생긴 아이들 있죠. 이 친구들은 선천적으로 몸에 열을 잘 못 내요.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화 정도가 조금 낮아서 사이트하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선천적으로 조금 약해서 몸에 열을 잘 못 내다 보니까 추위에 훨씬 더 약해요. 근데 세상이는 얼마 전에 벌써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약도 먹고 이제 많이 나았는데 요즘 그래서 맨날 저희 센터에서 놀 때는 옷을 입고 있죠. 내 강아지의 특성에 맞춰서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집에선 입히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입으면 오히려 강아지들 더워해요. 그리고 피부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옷을 계속 입고 있으니까 털에 옷에 오히려 더워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겨울에 강아지들이 적정 온도가 18도에서 22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강아지들한테. 근데 우리 22도 이상으로 다 가잖아요. 겨울에 난방 틀어놓으면. 오히려 더워서 다 문 앞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집 안에서는 옷 입히지 마세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옷 입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옷 입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보호자분들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다리 늘 때, 앞다리 늘 때 그때 다 싫다고 앙 하면서 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옷들 보면 앞다리 안 껴도 되는 옷이 있어요. 우리 사람 옷처럼 이렇게 팔을 안 껴도 되는 머리만 집어넣고요. 배 밑쪽으로 스트랩만 한번 감아주면 되는 옷이 있거든요. 그런 옷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편하게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옷 입는 거에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라면 그런 옷을 사서 입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이라고 절대로 산책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겨울이라서 더 산책을 해줘야 됩니다. 꼭 산책을 통해서 행복한 반려생활 하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좀 우리 원래 새로운 거 하지 않았었어요? 뭐 딴 거 해야 되나? 반말 해주세요. 반말? 산책해. 산책해야 돼. 겨울에도 산책해야 돼. 이거밖에 못해. 야나두밖에 못해.